뭐 하는 거야? 이거 그 차 높이 맞춰야지. 땅에 있을 때랑 똑같이 해서 텐션 스트레스랑 뭐 공차 체결이라고 해. 체계는 공차 체결. 어. 지금 타는 공돌이 매장에 가서 라이트를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하고 새로 그 복원한 라이트를 이제 장착을 했고, 지금 뭐 오늘 좀 주행을 좀 바꿔가지고 했었는데 비가 좀 맞아서 그렇지 지금 라이트는 굉장히 깨끗해요. 커버를 신품 커버를 교환한 거라 라이트 불빛도 그렇고 아주 지금 작업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안개등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안개등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만들어 놓은 걸로 하나 보내준다고 하니 그걸로 교체를 해서 나중에 얘를 다시 보내고 그러면 라이트는 완전히 신품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차량에 이 윈도우 스위치 커버가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교환을 할 건데 요거 문짝을 도어트림을 탈거를 해야지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트림 탈거하고 요 부품 교환을 하고 안개등도 지금 도착을 했으니까 안개등까지 교환을 할게요. 좋아. 자, 여기에 요 액세서리 요걸 떼고 나면 여기에 요 도어트림을 뜯을 수 있는 톡스 볼트가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뜯어볼게요. 도어트림을 앞쪽을 뜯고 요 윈도우 스위치를 빼려면 요 세 개 세 포인트 볼트를 풀어줘야 이제 요 스위치가 떨어지게 돼요. 스위치를 탈거했고 스위치 안쪽에 이렇게 녹았어요. 이렇게 요거를 여기에다가 옮겨 심어야 돼요. 이게 원래 윈도우 스위치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제 딱 신품 같은 퀄리티가 나오게 돼요. 오, 만족스러워. 와, 완전 새 거야.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 끈적거려 가지고 손으로 만지기도 싫더라고. 나는 안개등 바꾸러 갈게. 지난번에 라이트 복원하고 요 안개등을 못했었는데 요것도 새 걸로 바꾸려고요. 자, 오래 썼다. 얘는 빼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 와, 깨끗하다. 와, 대박. 와, 대박. 이 등화류가 새 거여야지 새 차 같은 느낌이 나, 그치? 와, 이거 저쪽하고 비교해볼까? 와, 이건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우, 예술이다. 야, 라이트랑 이제 안개등 두 개 다 새로 해놓으니까 완전히 새 차 같다. 어우, 나 스위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끈적거려서 아주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 아씨. 자, 이 차량 이제 마지막 작업인 하체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뭐 하체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연식이 있고 주행 거리가 있으니까 참 또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들을 미리 교환하고 전 좀 타고 싶거든요. 그리고 하체 성능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교환해야 될 품목들은. 넌 왜 어디서 굴러왔어 지금? 니네 집에 가. 교환해야 될 품목은 지금 여기에 로어, 좌측 우측 전부, 텐션 스트럿,
요 두 부품을 교환하고요. 휠을 빼면서 지금 여기 락볼트도 제거할 예정이에요. 아, 이 휠캡은 주문 안 했네, 이거. 휠캡 바꾸고 싶은데. 일단 락볼트 다 제거하고 하체 같이 교환을 할게요. 오늘 작업할 선수는 여기 하남점에 있는 임현식 선수. 브레이크 패드 아직 많이 남았어요. 디스크는 쏘쏘 떨림 없고 현재 잔량도 괜찮고요. 나중에 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싶어요. 네, 여기에 턱이 좀 있는지라 교환하고 좀 타고 싶어요. 새 차처럼. 새 차 만들기 품목에서는 제외를 하고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로암은 팩토리에서 나올 때 그 제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오래 탔겠죠. 텐션 스트롯도 이 부품 상태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일단 빼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제거를 했고요. 이게 BMW 오리지널 파츠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환은 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새로 이제 장착될 선수. 동일한 회사 제품이고요. 램퍼도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램퍼도는 이런 삼각형 마크가 항상 있죠. 저기는 오리지널 파츠에도 삼각형 마크가 있어요. 여기 볼 조인트의 손상으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요 고무 부싱들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탄성을 유지를 못해서 하체가 헐렁헐렁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 쨍쨍한 고무가 들어가 있는 신품을 장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우, 흥분돼. 부싱의 탄력이 적어져서 각취가 앞뒤로 움직이는 힘을 못 잡아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헐렁헐렁해지는 게 가장 문제죠. 신품은 똑같이 헐렁헐렁해요. 탈관 로암도 지금 요게 신품, 요게 장착돼 있었던 제품. 이런 부싱, 항상 부싱 때문에 교환하는 건데요. F-body 같은 경우는 요 쇼바가 고정되는 요 부싱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것도 신품. 요 두 가지만 교체해도 차량의 느낌이 한결 달라질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거 그 차 높이 맞춰야지. 땅에 있을 때랑 똑같이 해서 텐션 스트롯이랑 뭐. 공차 체결이라고 해, 체계는. 공차 체결.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차 체결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거야. 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차량을 바퀴를 달아서 하체에 동일한 질량을 실어줘서 하체가 항상 움직이는 포지션에 맞춰놓고 그리고 하체 볼 조인트를 조여주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리프트의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약식으로 뭐 잭스탠드를 받쳐서 하체를 올려주고 항상 평상시에 운행하는 높이 정도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모함이나 트럭 부싱들을 다 조여주는 행위. 공차 체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체의 부싱이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체가 처져 있는 상태로 조이게 되면 실제로 운동하는 부위가 처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무의 마모가 굉장히 심해져요. 이 상태로 올려서 볼트를 조여줘야 부싱의 수명이 길어지고 하체의 느낌도 훨씬 더 짱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책에 나온다 하나. 하체 부분. 텐션 스트럿 신품 장착하고 로암도 신품 장착해서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 양쪽 다 조립하고 공차 체결까지 다 완료했어요. 뒤쪽에 디퍼렌셜 오일도 교환을 했고 이거는 보통 디퍼렌셜 부싱이 잘 터지긴 하는데 이 차는 부싱 상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터짐이 없고 이런 부싱들, 댐핑 부싱들인데 다 문제가 없어가지고 상태가 의외로 굉장히 좋았다고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타이어도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타이어 값은 굳었다고 봐야겠죠.
일단 하체 부품 다 조립했고 요번에 락볼트 다 제거하고 그 브레이크 플로이드 마지막으로 교체하면 사실상 거의 작업이 마무리 같아요. 부담스러워? 네, 좀. 부끄러워? 아야, 아씨. 아. 아이 아파. 씨.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죠, 당연히. 존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알코올은 좀 상태가 잘 몰라요. 그냥 때가 되면 교환하는 거니까 그냥 교환합시다. 일단 뭐 신차처럼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브레이크 오일은 또 기본 아니겠어요? 그치? 그렇지. 가스 프러싱도 해줘야 되는데. 프러싱! 와, 프러싱! 발음 죽인다. 야, 너. 얘도 오늘 갑자기 가게에 깽깽거리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야, 너 어떡하냐. 여기, 너 여기서 살 수 없어. 아이고, 참. 너 집이 어디야? 아니, 눈썹 봐. 왜 키가 안 맞지? 이게 누가 올린 거냐? 현식이가 올렸을 거야. 우리는 어디 가서도 이 리프트 키 높이를 못 맞춰서 힘든 사람들이야.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고 있고 운전석에 마스터 실린더가 있어. 조수석 뒤에 가장 먼 곳부터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고 있고요. 누가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마스터 실린더에서 가장 먼 곳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관없느냐 뭐 그걸로 논쟁이 있었대요. 브레이크 오일 교환할 때 마스터 실린더에서 꼭 먼 곳부터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먼 곳을 하는 이유는 라인이 가장 기니까 걔네들 오일을 갈고 나면 마스터 실린더가 더 빨리 깨끗해져요. 그래서 오일이 양이 제일 많이 갈아지는 부분이라 먼 곳부터 교환하는 거를 보통 추천을 한 거고 사실 멀든 가깝든 상관없어요. 네 군데 에어만 빼주면 돼요. 자, 브레이크 플로이드의 교환은 다 마무리가 됐고 엔진 쪽 세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엔진 한 번만 닦아야겠다, 세훈아. 뭘 오지게 잘 닦아. 이런데 광이 안 나는데. 아, 그럴라.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아, 그 장비 부족한. 아, 칠월하네. 똑같은 장비로도 내가 깨끗이 닦는데? 아,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이. 아, 씨,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데 때 다 있잖아. 아, 거기까지 다 빼려고요. 야, 이게 뭔 엔진을 닦았다고. 참. 억울합니다. 얘가 닦았대요, 얘가. 아니, 그냥. 이런 데 먼지 그대로 있네. 아니, 여기를 누가 닦아요? 야, 이제 하체 한번 운행하면서 느낌 봐야지. 지난번에 주행하고 기름 넣고 1000km 주행했고 지금 계기판 인증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주행거리 1003km 주행했고요. 주행 가는 거리 아직 45km 남았어요. 지금 총 연비가 지금 제가 리셋했는데 15.8km 정도 나왔네요. 지금 막 탔거든요. 막 공회전도 오래 하고 일단 기름 넣어보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웠고 주유 주행거리 다시 제로로 세팅하고요. 지금 총 주유량은 67.15L 70탱크 같아요. 67리터를 주유했으니까 67리터로 1000km 주행한 거예요. 예. 평균 주행 연비가 14.9km 나왔어요. 제규어 때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차량이었거든요. 제규어가 그 차가 제가 지금 요즘처럼 타고 다니면 한 8km에서 9km 정도의 연비가 나왔었어요. 리터당. 근데 지금 이 차는 14.9km니까 거의 15km 정도의 연비가 나왔고 지금 이 주유를 한 게 한 열흘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km 꼴로 요즘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넣거든요. 600km 일주일에 한번 타면 딱 600km 타고서 550에서 600 타고 주유를 했었으니까 지금은 일단 주유소를 자주 안 가는 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와, 연비 환상적이에요, 아주. 그리고
뭐 마운트랑 그런 부분들이 다 신품이 들어간지라 차량의 진동도 굉장히 적고요. 디젤차 떼느진 얘기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제가 운행하면서 이거 뭐 돈 들어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운행이 원체 많아가지고 기름값을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이상씩 썼었어요. 지금 이거 타고 다니면 뭐 한 20만 원대 30만 원이 채 안 쓸 것 같아요. 와, 완벽해요. 이로써 이 차량의 연비 인증도 마무리할게요. 삶이 힘든가 봅니다. 레스트랑 커런트가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다. 그러면 이 말은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겠지. 그래도 다행히 나한테 한 거 같은데.